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한때 포르투갈 역대 최고의 재능으로 불리면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주앙 펠릭스 선수가 결국에는 시메오네 감독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팀에서 밀려났고 온갖 이적설에 휘말린 끝에 결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최악의 부진에 빠져있는 첼시로 이적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BBC로부터 전해져 충격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일단 주앙 펠릭스 선수는 1999년생, 포지션은 세컨드 스트라이커, 윙포워드 그리고 센터포워드까지 소화하는 전천후 공격수로서 만 19세의 나이로 포르투갈 최고 명문팀인 SL 벤피카에서 시즌 25경기 출전 15골 9도움이라는 정말 미친 활약을 펼치면서 2019년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의 3대장 클럽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무려 17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으로 이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주앙 펠릭스 선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단 후 현재까지 3년 6개월 동안 통산 131경기 출전 34골 18도움을 기록 17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이적료를 감안할 때 공격수로서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 이하의 활약을 펼치고 있고 엄청난 활동량과 전방 압박을 기반으로 하는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의 빡센 경기 플레이 스타일과는 달리 화려한 테크닉과 천재성을 지녔지만 피지컬과 체력이 떨어지는 주앙 펠릭스 선수는 시메오네 감독과 많은 마찰을 빚어내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주앙 펠릭스 선수는 지난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올해의 선수상에 선정이 될 정도로 활약도 자체는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에게 투자된 이적료를 생각하면 시즌 8골 4도움은 분명 아쉬움이 남는 기록인 것이 사실이고 시메오네 감독과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맞이한 이번 2022-23 시즌에는 팀 내 주전 경쟁에서도 밀려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축구 천재, 역대급 재능으로 불렸던 화려한 과거와는 달리 기대 이하의 성적과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냉정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와중에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수 주앙 펠릭스가 첼시로의 임대 이적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며 남은 시즌 동안 주앙 펠릭스 선수가 첼시에서 활약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첼시는 남은 시즌 동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포워드 주앙 펠릭스를 임대로 영입할 예정이다. 이 23살의 선수는 월드컵에서 포르투갈 대표로 뛰었고 토너먼트에서 5번의 경기에서 한 골을 넣었다. 주앙 펠릭스는 아스날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관심을 끌었지만 결국 첼시로의 이적을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2019년 당시 만 19세였던 주앙 펠릭스에 대해 벤피카에게 1억 1300만 파운드를 지불하면서 주앙 펠릭스를 축구 역사상 다섯 번째로 가장 비싼 선수로 만들었다. 그는 때때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주앙 펠릭스는 지속적으로 기대했던 높이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블루스 구단주 토드 보엘리는 첼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10위로 떨어지고 FA컵에서는 맨체스터 시티에게 4대0으로 패배하면서 감독 그레이엄 포터의 부상이 많은 선수단을 강화하기를 원하고 있다. 주앙 펠릭스는 피파 월드컵 8강전 이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위해 두 경기를 소화했다. 그는 12월 29일 엘체와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한 후 일요일에 1대0으로 패배한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73분을 뛰었다. 주앙 펠릭스는 올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20경기에 출전해 5골 3도움을 기록했다. 라면서 주앙 펠릭스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떠나 첼시로 합류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소식은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서 전한 소식이고 BBC에서는 어지간한 가벼운 이적 루머는 전하지 않는 진짜로 딜이 거의 확실시 될 때만 보도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BBC 피셜이 뜬 만큼 주앙 펠릭스 선수의 첼시 시행은 거의 유력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만 이번 소식에서는 주앙 펠릭스 선수가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딜에 굳이 완전 이적이 포함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주앙 펠릭스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떠나는 것에 합의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아틀레티코에서의 생활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임대에서 돌아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또다시 이적을 추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한때 포르투갈에서 호날두 선수의 은퇴 시점 이후 최고의 에이스로서 이름을 날릴 것만 같았던 주앙 펠릭스 선수였고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인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아직 만 23세에 불과한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팀에서 다시 자신의 진가를 발휘해낸다면 예전의 기대치와 명성을 다시 되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펠릭스 선수에게는 앞으로의 선수 인생을 뒤흔들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적이 되지 않을까 싶고 현재 최악의 부진에 빠져있는 첼시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